지금 사연자분의 신청을 받고 제가 출장 뷰티 서비스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처음이라 또 좀 약간 두렵기도 해요. 왜냐면 내가 낯을 가리나? 나 그래도 안 가리는 편이지. 네. 약간 조금 가리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제가 잘 한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초인종 눌렀어요. 과연 여보세요? 네 여보세요. 저 어? 저 어머니 저 전지윤이에요. 여보? 전지윤이에요. 어머니. 그런데요? 오늘 방문하기로 했었는데. 아, 네, 네. 취소. 여기가 아닌가 봐요. 아, 야, 너 죽고 싶냐, 진짜. 진짜 웃긴다. 출입문 열었습니다. 오! 드디어 성공, 출입에 성공을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. 어, 안녕하세요. 과연 이 사연을 저희가 받았는데 굉장히, 직접 듣고 싶어가지고 저는 사실 물어보지 않았어요. 그리고 우리는 몇 번 봤잖아요. 그래가지고 더 반갑고. 네. 맞아요. 어떻게 신청하게 됐어요? 맨 처음에 인스타였나? 뭘로 이제 막 물어봤잖아요. 어떤 컨텐츠 하면 좋을지. 아, 맞아, 맞아요. 메이크업을 해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솔직히 엄마가 허락을 안 해줄 줄 알고 그냥 약간 장난 삼아서 엄마 이런 게 있대 해볼래?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엄마도 좋지 라고 하셔서 어떤 사연을 쓸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올해 4월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. 아 근데 그게 갑작스럽게 얼마 안 됐네. 그쵸? 되게 갑작스럽게 이제 집에서 뇌출혈로 돌아가셨거든요. 그러니까 쓰러지시고 의식을 못 찾으신 그렇게 한 5일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.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저희가 할 수 있는 게.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약간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다 겹쳐가지고 그러면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엄마를 한번 메이크오버 시켜드리면 그래도 좀 엄마가 좀 이뻐지면은 기분이 그래도 행복해지실 것 같아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. 어... 좀 무거운 이야기였죠? 아 너무 신청 잘했어요. 너무 잘했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이쁜 것 같고 아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어찌됐든 기쁨을 나는 주러 온 거기 때문에 저는 우울해하지 않을 거예요. 제가 막 그렇게 엄청 금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노력 안에서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최대한 그렇게 해드리고 가고 싶어요. 좋아요. 너무, 너무 고마워요. 나는 오히려 제가 기쁨 받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제가 자주 하는 그런 메이크업을 하려고 제가 진짜 맨날 쓰는 거 갖고 온 거거든요. 네. 근데 워낙 얼굴이 너무 작으셔가지고 뭐 쉐딩 이런 거는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적당히 할게요. 연예인 좋아한다고 하면 좀 다들 좀 싫어하시던데. 저는 싫어했어요. 그죠? 솔직히 어머니 입장으로서 좋을 이유가 한 개도 없거든요. 그게 아니라 가은이가 네. 아시겠지만 한번 빠지면 푹 빠져요.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도 지금까지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. 근데 그만큼 사람이 되게 집중력이 있다는 거거든요, 사실. 왜냐면 뭐 물론 이거를 사람을 좋아하는 집중력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변하잖아요 원래. 만약에 가은이가
이 집중력을 저가 이제 뭔가 이제 시들시들 해지거나 이러면 또 이제 다른 데에 집중을 하기 마련이거든요. 또 사람은 집중할 거를 찾게 되고. 근데 그랬을 때 가은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. 그런 걸 되게 잘하지 않을까. 아직까지 빠져나온 걸 본 적이 없어서. 눈 떠주시고 지금 화장 다 됐어요. 아, 네. 딸. 엄마 어때요? 이거 이런 거 처음 봐. 이렇게 아, 그래? 맨날 엄마는 되게 뭐라 그러지? 그냥 기본적인 거. 그쵸, 제 사도는 아, 안 하고요. 그치? 그냥 어. 이거 베이스만 하고 리프러스만 하고 그러고 하니까. 아 뭔가 뿌듯하다. 제가 막 엄청나게 엄청난 걸 하진 않았거든요. 네네. 어떠세요? 오랜만에 화장한 것 같아요. 아,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딸 딸 기쁘라고. 아. 딸이 기쁜 일이 없었잖아요. 사실 자기도 이제 너무 황당하고 이제 동생이 원격 수업하고 맨날 집에 있으니까 자기도 맨날 집에서 동생 밥 차려주고 좀 그런 책임감이 자기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딸한테 기쁨을 주고 싶었어요. 딸은 엄마 어머니를 위해서 사연을 신청해 주셨고 어머니는 사실 안 받아도 되는데 원래도 이쁘신데 딸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. 아, 근데 이런 마음이라면 저는 뭐 해도 잘 될 것 같아요. 진짜로. 내가 모르는 부분을 엄마 혼자 많이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하고 그리고 엄마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일 텐데 내가 너무 내가 힘든 점만 생각해서 엄마의 힘든 점을 많이 못 알아준 것 같아서 미안하고 앞으로는 엄마의 힘든 점이랑 내가 힘든 점을 서로 나눠가면서 그렇게 다독이면서 앞으로 남은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. 그리고 엄마가 요즘 걱정하는 게 내가 이제 곧 군복무? 군 장교로 들어가면 엄마가 혼자서 형균이를, 동생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고생이 많을 텐데 내가 거기에 있더라도 항상 엄마 옆에 있다는 생각 가지고 또 형균이랑 많이 연락하면서 형균이가 엄마 속 안 썩이게 그렇게 내가 많이 노력할게. 사랑해. 근데 이렇게 저희 찾아와 주셔서 저희 딸한테 위로해 주시고 아유. 저희 가족에게 또 큰 기쁨 주셔서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아 너무 아유 제가 뭐 할 게 뭐가 있다고. 저희에게도 이렇게 선물 주셨으니까 네. 앞으로 계속 활동이 대박 나시고 아 예 네. 제가 한번 대박 나도록 네. 노력 한번 해볼게요. 네. 대박 나면 한 제가 한 다섯 번 정도 더 찾아볼게요. 밥 좀 얻어본 것 같은데. 맞아요. 무조건. 아 그럼 오늘은 제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지만 다시 계속 찾아올게요. 네 감사합니다. 그 힘들면 그 제 생각 하세요. 그러게요. 너무 이쁘셔가지고 아유 힘이 날 것 같아요. 아 감사해요. 네, 진짜 감사합니다. 제 어머님의 화장을 해드리고 왔어요. 알고 보니까 사연자분이 저의 오래된 팬분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더 반가웠고 가끔 저는 이제 뭐 팬사인회나 그런 데서 봤던 얼굴이어서 더 되게 반갑고 좋았어요. 그래서 근데 제가 사실은 제가 도움을 주러 간 거지만 제가 더 큰 뿌듯함과 기쁨을 얻고 온 것 같아서 지금 마음이 너무 행복하게 오늘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오늘을 이렇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좋은 힐링이 될 수 있는